눈 감으라고. 동지! 네! 군수물자 이동 완료할 때까지 목숨 걸고 지키라. 안 그럼 동무 직결 처분하기 전에 이 아새끼부터 쏘았어. 가서 가두라. 예! 명심하라. 항복하기 전에 반드시 자살하라. 이제 어디 가실 겁니까?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. 남은 방법은 하나입니다. 수류탄으로 돌진해서 각자 한 구역씩 폭파시키는 겁니다. 그럼 우구들은? 목숨 걸고 오셨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왜 망설이는 겁니까? 이중사님, 방법이 없으면 그렇게 한다. 싫습니다. 살려고 온 거 아닙니까? 성공해서 살아 돌아가려고 온 거 아닙니까?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거다. 싫습니다. 싫어요.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,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? 전 세상에서 저 혼자란 말입니다. 지희도 그건 싫습니다요. 이럴라고 여태까지 같이까지 살아남은 거 아니어라. 그러면 도망이라도 치실 겁니까? 성인이 그 새끼처럼 말입니다. 뭐요? 네 지금 뭐라고 했냐? 어? 뭐요? 새끼들이 지금 뭐하는 거야? 이게 다 네 때문이다. 네가 사고만 안 쳤으면 우리 임무 벌써 다 끝났다. 그만요. 상계에도 할 만큼 했잖여. 만들 못해! 오늘 밤 안으로 다른 방법 찾지 못하면 최일병 말대로 전원 자폭이다. 도망치고 싶은 사람은 도망쳐라. 잡지 않겠다. 하지만 내 눈앞에서 싸우는 거는 용서하지 않겠다.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내 손으로 즉결 처분하겠다. 내일 아침부터 탄약과 포탄은 전량 이송입니다. 육군에서 즉시 전선으로 이송하라고 명령했습니다. 아따, 경비 혼선 주지 말고 한 곳으로 다니라고 하라오. 예. 이게 뭔 소리다요? 수송 계획이 앞당겨진 것 같다. 동이 트자마자 공격해야 합니다. 더 머뭇거리면 기지가 텅 비게 됩니다. 사님, 부탁입니다.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. 백하사님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? 어려서부터 다이너마이트 만졌다면서요. 아버지가 기술자라고 들었습니다. 그런가 모른다. 정말 이러실 겁니까? 우리 다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? 그런 거 모른다고 임마! 후회하실 겁니다. 다들 지옥에 가서 백하사님 원망할 겁니다. 저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. 잘 들어.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우리 식구가 다 죽었어. 어머니 폭발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일본 놈들 협박에 독립운동한테 생매장 시키다 미쳐 죽었어. 자던 동생 놈 끌어안고서 그 잘난 다이너마이트로 자살했다고 이 새끼야.
다이너마이트가 나한텐 지옥이다. 그날 이후로 난 계속 지옥에서 살아왔어. 죽기 전엔 내 스스로 폭약 같은 건 만지지 않는다. 여기서 죽어도 난 미련 같은 거 없다. 이제 어찌 되는 기요? 우린 어찌할 기요? 이거 끝나고 말이오. 남쪽으로 갑시다. 남쪽으로? 언제까지 여기서 숨어 살 수는 없는 거아이요. 내려갑시다. 여길 들 수 있겠소? 경덕이 두고 갈 수 있겠냐 말이오. 두고 가야지 어쩌겠으며. 다른 사람 받아들이려면 두고 가야지 않겠으며. 두 분자들 숨은 데가 어디야? 말하라! 정말입니다. 잡혀간 게 아니라 제가 길을 잃어서. 뭐야? 간다 새끼 끝까지. 내래 국방군 새끼들 총탄에 동생놈들 셋이 다 죽었어. 누구든지 내 앞에서 국방군 새끼들하고 내통하는 놈은 수경동지든 용택동무든 가만두지 않겠어. 죽어보라오. 내래 침투부자들 잡아서 꼭 밝혀내갔어. 제가 거기다 죽겠습니다, 단장 동지! 단장 동지! 단장 동지!
동이 텄습니다. 출발하시죠. 일병 먼저 보내겠습니다. 그만둬. 잊지 마십시오. 중사님 분대는 제 전우들한테 목숨을 비쳤습니다. 그냥 두고 가지 않겠습니다. 박중사, 그냥 가. 안 그러면 너도 여기서 죽는다. 둘 다 총 내려. 어서! 그만해. 같이 가겠다. 방법이 있습니다. 이 포탄은 머리와 꼬리가 위험합니다. 꼬리에는 뇌관이 있어서 충격을 받으면 탄피 안에 있는 장약이 폭발하면서 탄두를 멀리 날려버리게 됩니다. 탄두 역시 땅에 떨어져서 충격을 받으면 장약이 사방으로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. 하지만 이 중간을 찌르면 화약이 그대로 쏟아집니다. 그럼 이걸 도화선이 연결된 다이너마이트처럼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럼 들어가도 우드는 살 수 있다는 거요? 일단 자폭은 아니다. 그럼 시간 여유는? 동굴 제일 깊은 곳부터 터지게 해도 3분 정도입니다. 그 안에 동굴 빠져나와야 합니다. 3분? 그 안에 거기를 뚫고 나와야 된단 말이요? 좋아. 침투하고 폭파하는 것까지는 계획이 세워졌다. 하지만 폭파 후에 탈출하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없다. 그리고 주어진 시간은 단 3분이다. 다들 어떻게 하겠나? 적이 침투해 올 거다. 예. 동무도 열심히 싸워야 될 거다. 이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. 그자들을 포로로 잡기엔 우리 과오가 너무 많아. 나도 그렇지만 용택 동무나 성일 동무도 마찬가지야. 그자들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거다. 발견 즉시 사살하도록. 투항해도 받아들이지 마라. 예.
거의 다 왔다. 마지막으로 작전 점검한다. 기지로 침투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. 각자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정확히 기억해라. 알았나? 예. 네. 가서. 네. 포탄이 적재되어 있는 구역은 모두 8군데다. 하지만 이 포탄과 포탄 사이에는 의약품이나 천막 같은 물자들이 쌓여있어. 그래서 한 구역을 터뜨려도 연쇄적으로 폭발하지는 않는다. 화약으로 포탄이 적재되어 있는 이 8구역을 모두 연결시켜야만 해. 중간에 연결이 끊기면 작전은 실패다. 그 연결이 완료가 되면 동굴 가장 안쪽에 있는 포탄 구역에서 동굴 입구까지 따로 도화선을 길게 연결할 거다. 그 끝에다 불을 붙일 거야. 그럼 쭉 타들어가서 동굴 가장 안에 있는 구역부터 폭발이 시작될 거다. 그 시간 동안 우린 동굴을 빠져나와야 살 수가 있다. 그럼 최소 몇 명이 필요하겠나? 여섯이나 일곱 정도면 될 겁니다. 그럼 나머지는 남는다. 들어가면 살아서 나온다는 보장은 못한다. 최소 인원만 간다. 셋은 여기 남아있어라. 기지가 폭발하고 30분 안에 우리가 도착하지 않으면 그대로 해안으로 달려가라. 세 명이라도 살아서 돌아가라. 남을 사람은 내가 정하겠다. 어무, 넌 남아라. 예? 남아라. 넌 아직 어리다. 하지만... 연희명, 기혼자도 남는다. 아니요. 지도 들어가겠지요. 남아라. 그리고 박중사, 남아서 애들 지휘해라.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? 명령이다. 책임지고 해안 돌파해서 남은 애들 무사히 복귀시켜라. 그게 네 임무다. 선임 하사님! 얘긴 끝났다. 더 이상은 항명이다. 죄병. 그만두십시오. 전 가겠습니다. 언니까지 잃었어. 그만하면 됐다. 그래서 더 못 남습니다. 쏘고 가실 자신 없으면 그만하십시오. 좋다. 가자.